흑사 내홍 속에 직접 입을 연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산에 따돌린 피해를 폭로한 것과 관련해 팬들이 노동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.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어젯밤 성명서를 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이 접수된 고용노동부를 향해 뉴진스의 따돌림 피해 폭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 김주영 신임 대표가 가수들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.